우리 공화당에서는 매표 정치 사기극의 막장 드라마 가덕도 신공항 스톱, 국민 공권력 초토화하는 중대 범죄수사처 입법화를 당장 멈추라는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문 낭독은 현재 우리 공화당의 조직국장으로 계십니다. 변성근 조직국장께서 기자회견 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매표 정치 사극의 막장 드라마 가덕도 신공항 스톱, 국민 공권력 초토화하는 중대범죄수사처 입법화 당장 멈춰라.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부산을 서둘러 내려갔다. 부산에서 문재인은 선거 개입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을 노골적으로 짓밟았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 일에도 또 부산을 가서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그야말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막가파식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 전문기관이 꼴찌로 오래전에 판정을 내렸고 전문가들은 생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적법 절차 위반을 비롯하여 당초 알려진 7조보다 최대 4배가 넘는 28조 6천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성추행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오거돈 가족을 위한 공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 임원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빼돌려 신도시 땅 투기를 한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야말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부패 정권이며 더러운 정권이다. 이에 더해서 문재인은 2일 국무회의에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나라빚이 천조 원으로 불어나게 됐는데도 상환 방법은 고민조차 않고 나라 돈을 표를 매수하기 위해 뿌리고 있다.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매표 정치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수사기관 쪼개기는 문재인 좌파 독재 세력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문파들의 기득권만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 명백하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독재를 자행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악랄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28조 불법 가덕도 정치공항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들은 온갖 국정농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말살하는 문재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들은 국민 공권력 초토화하는 중대범죄수사처 입법화를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 석방을 요구한다. 이것이 민심이다. 민심을 거역하는
불법 정권 총책임자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021년 3월 4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원,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우렁차게 낭독해 주신 우리 공화당의 조직국장 변성권 조직국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분인 것 같습니다. 방송 패널로도 많이 나왔었고요. 외교 안보 전문가, 또 정치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정치학 박사이신,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신 박태로 최고위원님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당원동료 여러분들, 외국시민 여러분들, 기자회견이 좀 지연된 게 대해서 당에서 혹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좀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평소에 안 하던 또 뭐 유튜버 선생님들 여기 참석하는 문제도 또 뭐 숫자도 좀 제한하려고 그러고, 글쎄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이 경칩이죠? 내일이 경칩인데 날씨는 이렇게 좋아지고 봄이 오는 소리가 잔뜩 들립니다만, 민심은 거꾸로 경칩하고 반대로 더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녹여주고 보다듬어주고 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반대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또 국민을 무시한다는 이런 깨달음이 이제 집권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많이 터지게 됐고, 아무리 언론에서 뭐 팩트만 보도하고 이리저리 틀어서 좀 잘 봐주려고 해도 이제 읽을 것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덕이고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이 양식 있는 국민들한테는 다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서민들 시장에서 물가 오르는 것부터 해서 크게는 과연 지금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하는 이런 체제 가지고 싸워서 북한을 이길 수 있겠느냐까지 하나도 성한 구석이 없어요. 다 썩어 멍들어져 가지고 하나도 성한 구석이 없습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그동안에 70년 건국 이후에 건국을 기반으로 유엔사 또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외교 영역을 하는 그 토대가 지난 주석과 정권 4년 동안 겉모습은 뭐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색깔에도 빠지고 기둥도 구멍가가지고 많이 규율돼서 뭐 이제 와서 엊그저께 3.1절 날 문재인 씨가 일본하고 뭐 잘 지내보겠다고 하는데 뭐 그거 저 이 주사파 정권의 본질을 이미 다 읽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거 들은 척도 안 해요. 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기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40년, 4년 동안에 행동으로 봐왔잖아요. 한미동맹, 군관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많이 지금 파괴해왔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종북 좌파들이 그동안 해왔던 미국을 흠집내고 반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한번 적용해서 공권력을 물은 적이 있나요? 여기 주한미 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주한미군 철수하고 미군 좀 나가라고 그래도 누구 하나 국가보안법 잘못됐다고 대한민국 안보 걱정하는 이 경찰 권력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뭐 멀쩡하게 하고 있고 독립운동하는 애국지사들 탄압하듯이 이런 거 탄압하면 안 돼요. 그런 놈들 잡아내란 얘기야. 경찰들이 대한민국 국민 세금 먹고 살려면 대한민국 안보 허무는 놈들 가서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해리스 대사
코스염 가지고 말이죠. 그 모욕을 주고 그 전에 리포트 대사 면도 칼로 거둬 중벌로 처하지 않는 이 정권. 최근에는 전시작전 총작권의 근간이 되는 한미의 훈련 그건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맹은 다 와야 된 상태인데 훈련을 안 하는 동맹은 평소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연일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맨날 훈련하잖아. 일본하고 호주하고 하고 요즘은 대만하고 힘들었으니 필리핀, 인도까지 해가지고 누구 김정은이 만들고 정치하는 거야. 우리 동맹국 만들고 정치하는 거야. 대한민국 외국 시민들 만들고 정치하는 거예요. 종북 좌파 세력들 말 만들고 정치하는 거야.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 건국 이후에 6.25 이후에 이렇게 안보가 해체되고 나라가 엉망이 된 적이 없어. 지금 전쟁 나면은 누가 싸울지 내 걱정이에요. 경기 태세 하나, 월남하는 군인들 하나 못 찾아내는 정권이 그런 국방력 가지고 그리고 김정은이 싫고 나만 온다는 기승하는 세력들 국군한테 가면 북송된다고 무서워서 민간인한테 가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킨다고 그러면은 속아 웃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연일 좀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누려온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지키려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는데 연일 경고하는데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지 뭐예요 도대체.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고 북한 김정은 눈치나 보고 저 전체주의 중국 공산당 시진핑하고 정치할 거면은 미국이 이 나라를 동맹국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마지막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맥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핵화 얘기를 앞서야 하는 이 지사판 정권을 가리켜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어디서 지킬 거냐.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적화 통일력으로 써먹는 게 명백한데 구별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정권이 동맹국가로서 과연 같이 전쟁이 나면 싸울 믿을만한 정권인가? 동북아시아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핵심 군사 운영 전력인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측에서 한국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연일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스갯소리로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김정은이가 너무 뭐 무력으로 통일 안 하려고 해도 지금 총선거에도 김정은이가 당선될 것 같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북한에 있는 것도 2500만 원 똘똘 뭉쳐서 일단은 뭐 자유의 물결 맛보기 전에 김정은이 찍을 거고 남한 하는 붉은 세력들이 보수 일부 보수 세력 빼고는 또 지금처럼 이렇게 반미하고 정부하고 친중하는 그런 세력들 등이었고 대한민국 보수파 대통령이 나오겠어요? 김정은이가 되지? 근데 김정은이는 그걸 원치 않아요. 왜? 나라가 망하더라도 북한 인민들이 몇백 명만 굴러죽어도 평생 왕노릇 돼야 되는데 5년짜리 그 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정말로 이 정권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시점이 와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산의 가덕도 문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니 오거돈 씨가 가덕도 신공항 해야 된다고 부산시장 할 때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는 게 그 뭐 장족한가 그놈 무슨 대한제국인가 회사 땅 사놓고 그 지랄 했다는 거 아니야? 몇만 평 도대체 이 정권이 그거 알면은 당장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덕도 땅의 80%는 외지인들이 다 샀답니다. 부산 사람들 이곳에 뭐 투자하고 하는 것 같아도 이런저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역류를 하고 민심 역류하면서 공선하든 말든 더 이상 수긍 안 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게도 와 있어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 정도였으면 당장 오늘 경질해야 되는데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LH공사 사장할 때 땅투기한 직원들 총리실 통해가지고 전수조사하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주. 도둑놈한테 도둑놈 잡으라는 거 뭐가 달라요?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엄중한 조치 얘기합니까? 최소한 감사원장 보고 좀 조사하라면 그나마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이런 정도 되면 즉각 제대로 된 검찰을 통해서 조사해서 싹 잡아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토부 장관도 성하겠어요? 아니 거기 뭐 광명 시흥뿐이겠냐고 지금 보니까 문정권 들어서 신도시 한다고 하는데 몇 군데 되잖아요. 일산 저쪽 뭐 광릉 아마 모르게 몰라도 추측한데 제대로 조사하면 엄청난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조사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 하기야 뭐 검찰 권력이냐고 이제 공수처로 다 파괴하고 중대수사청 가면 만들어가지고 그나마만 6대 범죄 갖고 있는 거 검찰도 수사권 다 빼앗아버리면 검찰은 완전히 뭐 기소의 적정성만 판단하는 의전용 기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살아있는 공권력 권력을 견제하고 부패를 제대로 수사하는 권력은 다 없어지는데 뭘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잘못한 놈들 잡아놓고 하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눈치 보는 분들만 국민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것만 민주주의고 민주공화국이지 내용을 보면은 몇몇 안 되는 놈들이 다 국민을 상대로 군림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전체주의 체제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윤석열 씨가 조금 전에 내가 이 뉴스 보니까 결국은 버티다 못하고 이제 사회 표명한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죠.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누더기 만들고 파괴시킨 현직 검찰총장이 될 텐데 거기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 양반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비리와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민과 역사 앞에 이 정권을 단죄하는 기자회견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한 1분 정도 이야기하고 끝나는 걸 보고 이 양반의 행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저처럼 항상 이쪽을 연구하고 걱정하고 분석하고 또 해파께 있는 많은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국제시민단체하고 연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엉터리는 없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날샜다. 허울 좋은 민주주의라는 그런 허울 좋은 껍데기만 있지 내용은 다 썸고 골마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 미래시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자유민주 통일, 자유와 민주가 범람하는 통일을 향한 그런 꿈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북한 걱정은 그만두고 저 독대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북한의 2,300만 걱정하기 앞서서 이제는 당장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걱정하고 생존권을 걱정하고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해야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다. 썩고 부패한 권력이 이렇게 문재인 권력처럼 지독하게 이 나라를 망치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은 그래도 큰 틀인 이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과 북한과의 대척점에서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큰 흐름은 항상 갖고 가면서 경제개발도 하고 약간의 인권면에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 독재를 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라고 파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더니 급기야 이제 나라를 다 절단내고 나라의 근간을 허물고 헌법도 파괴하는 이런 지경까지 온 현실을 한 지식인으로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왕산 언저리에 뭐 내일 경찰비 오는지 모르지만 민심이 흐르면 딱 끊겨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제 붉은 종북 주사파들의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저주의 노래만이 이 아름다운 봄날에 흘러다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통하게 비판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보아왔듯이 참혹한 어둠을 뚫고 또 경칩에 겨우 내내 얼었던 생물들이 다시 봄으로 나와서 활기치듯이 이 독재의 사슬도 언젠가는 끊어지면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의 물길을 트는 그런 암송이 올 것이다. 바로 그러한 씨앗이 우리 공화당과 같이 또 많은 외국 지사들 같이 탄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해나가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 같이 구한말의 의병세력처럼 임진왜란한테 이순신 장군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살아서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답게 외교 안보 정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말씀 주신 우리 박태기 정책위 장견 박태기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현수당 내용에 보시면 매표 정치 사격의 막장 드라마 가덕도 신공항 무려 28조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스타파라는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고돈이가 부산시장 선거 때 공약 제1번 사항이 뭐냐면 가덕도 공항에 대한 그것이 공약 1호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도 한 7조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한 28조가 들어간다면 28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다 국가 부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0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빚이 1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거돈이는 성추행에 의해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어디 가고 가덕도 신공항에만 부산 시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매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이 가덕도 신공항에 2만 8천여 평이 우거돈 일가의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변창흠이가 LH공사에 있을 때 그 직원들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알고 100억 이상의 땅을 사들였겠습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공화당은 역사에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항했느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연수박을 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인 부패 공화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여기 경비를 쓰는 분 마찬가지고 온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가덕도 뿐만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를 스탑시켜야 됩니다. 왜냐? 오늘 윤석열이가 사퇴를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검수 안박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검수 안박입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이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누구입니까? 문재인의 가장 충견 노릇한 충신입니다. 윤석열이가 검찰 총장이 된 것은 5단계를 상승해서 검찰총장이 된 것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사기 탄핵에 대한 것을 죄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묵시적 정탁,
제3자 뇌물죄로 감옥에 가둔 그 공로로 인해서 검찰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의를 포명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문재인 정부 불장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막장 드라마를 감독한 사람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국토부이기 때문에 또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자회견장에 오는 것이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왜? 우리의 정당성을 얘기하면 또 무슨 뭐 공권력이니 뭐니 이런 걸 얘기하면서 또 여기는 교법이 활동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막을까? 우리를 탄압할까? 우리 얼마나 방역법을 지켜가면서 준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민노총처럼 우리가 경찰차를 때려보셨습니까? 경찰을 때렸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힘들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이 바뀌면 여기 있는 사람들,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른 부서로 가고 전부 인사이동된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국민을 보호하십시오. 정당을 보호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대우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또 당직자분들, 유튜브 선생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입장에서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유튜브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